애프터 이펙트에서 트림 패스와 리피터를 활용해서 팡 터지는 버스트 효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지는 예제는 뭐 이렇게 기본으로 터지는 것과 자 얘가 좀 형태가 슉 커지면서 뭐 끝에 동그라미가 달려있는 요런 버스트 그리고 형태가 조금 빙글빙글빙글 돌고 두 가지가 좀 뭐 조합이 되는 요런 버스트 그리고 다른 내가 예쁜 모양을 갖다가 버스트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아 여러 가지 버스트들이 조합이 이루어지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요. 요렇게 조금 형태가 좀 복잡한 버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트림 패스를 이용한 기본 버스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뉴 컴포지션 720P로 하나 준비를 했고요. 자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선은 반드시 자 요 부분입니다. 타이틀 액션 쉐입 즉 안전 프레임 안에 십자 모습을 기준으로 이 십자가 버스트가 만들어지는 중심입니다. 요거를 열어서 선을 그리고자 하는데요. 자 여기 십자 끝에 시작 위치 잡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위로 탁 클릭해서 라인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 라인은 필 칼라 없음 스트로크 칼라만 5픽셀 정도를 줬고요. 자 현재 이 라인에 트림 패스라는 명령 주려고 합니다. 자 쉐입 레이어를 펼치고 컨텐츠에 갔을 때 애드 옆에 화살표를 누르면 트림 패스 자 트림 패스 명령 줄게요. 트림 패스를 펼쳐서 처음에 트림 패스라고 하는 건 패스를 트림 자르겠다라는 것으로 현재 스타트도 0이고 엔드도 0이니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때 엔드를 0을 엔드가 100%니까 다 보여지는 거고요. 스타트도 0, 엔드도 0을 준다면 하나도 안 보이겠죠. 이 상태를 스톱워치를 누르고요. 나는 한 15프레임 정도에 엔드의 값이 100% 나타날 거야 라고 한다면 선은 슉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라질 거야 라는 것까지 하기 위해서 잠깐 멈췄다 사라지게 20프레임에 스타트를 0% 한 28프레임 정도를 갔을 때 스타트를 100%를 줄게요. 그러면 얘는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전체 길이는 한 50프레임을 워크 에어리어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단축키 N을 눌러주게 된다면 여기까지 내가 지정한 50프레임까지를 엔드로 보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두 개의 키,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키를 F9를 눌러서 이지, 이지를 줄게요. 그러면 선이 슉 나오고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때 나는 선의 경계를 뾰족하지 않고 동그랗게 하고 싶어요. 쉐입을 펼치고 스트로크를 펼쳤을 때 스트로크를 라인 캡을 부트캡이 아니라 라운드 캡을 줘서 동그란 모습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더 부드럽게 이어서 자 현재 컨텐츠에 쉐입은 선을 그린 거고요. 트림 패스는 선을 어느 정도 간격을 볼 거야 라고 트림을 자른 겁니다. 자 컨텐츠 옆에 애드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리피터를 줄게요. 반복 자 리피터의 값은 지금 현재 카피. 세 개가 리피터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쳤을 때 포지션. 리피터의 포지션이 X로 100, Y로 0을 거는 것만치 세 개 카피할 거야 라고 된 거예요. 100, 0으로 세 개. 요거를 나는 8개를 복사할 거야 라고 하면 8개가 만들어지죠. 이때 포지션의 값은 X좌표 0, Y좌표 0이면 자기 자신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걸 로테이션, 회전을 360 나누기 8, 즉 45도로 회전할래 라고 했더니 빙그르 돌려진 요런 모습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리피터만 줘도 바로 버스트 효과가 나타나시죠. 요거를 기본 버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차적인 기본 볼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트림 패스나 리피터 요런 것들은 프리셋에 저장을 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림 패스라고 하는 이 효과를 요 효과를 프리셋으로 나의 프리셋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선택한 다음 이펙트 앤 프리셋 패널에 갔을 때 여기에서 역삼각형 팝업을 누르고요. 세이브 애니메이션 프리셋. 자, 이때 나는 내가 작업하고 내 컴퓨터의 경로 C에 프로그램 파일스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서포트 프리셋 여기에 저장하면 되겠어요. 저는 트림 패스 2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리피터도 한번 저장해 볼까요? 리피터 이펙트 명령을 클릭하고 이펙트 프리셋 역삼각형 팝업 세이브 애니메이션 프리셋 똑같은 위치에 버스트 2라고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서 다음 거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새로운 컴포지션에 자, 아까처럼 똑같이 라인을 생성할 건데 펜툴로 자, 여기에요. 십자 부분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위로 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번에 그려진 선은 조금 얇은 선으로 스트로크 두께는 3픽셀 줬고요. 컨텐츠를 점선으로 한번 만들어서 해볼게요. 쉐입에 스트로크를 펼치고 대시스의 십자 버튼을 누르면 점선이 자, 여기까지 된 상태에서 현재 쉐입에 우리 아까 만들었던 트림 패스 한번 가져볼까요? 트림 패스를 가져다 놓는다면 선은 점선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런데 버스트 효과를 주기 위해서 현재 쉐입에 버스트 아까 만든 버스트 2를 적용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점선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때 적용한 걸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리피터를 8개가 아니라 12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때 12개는 360 나누기 12개 30도씩 돌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로테이션 30도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되고 있죠. 나는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24개 라고 하면서 24개는 15도 했더니 그 버스트가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죠. 자, 버스트 저기 끝자락에 서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가 다 보여지는 즉 라인 끝자락에 현재 쉐입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서클 그릴게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자, 서클도 이렇게 버스트 효과가 나타나는 서클은 이렇게로 모습이 나타나시네요. 아, 꼭 라인에만 버스트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형태로 다양하게 줄 수 있겠습니다. 이때 순서가 엘립스가 위에 있고 쉐입, 라인이죠. 라인이 그린 게 있으면서 트림 패스가 세 번째에 있었기 때문에 엘립스도 똑같이 트림 패스가 적용이 된 이런 효과였어요. 뭐 저는 그냥 이 엘립스 그대로 두고 엘립스의 선 두께만 그냥 1픽셀로 좀 줄여보죠. 자, 그러면 완성된 버스트는 뭐 이러한 동그라미 나오고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해줄 수 있겠고요. 뭐 그냥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모양이 버스트로 응용되는 이런 형태 한번 해볼까요? 이때 직접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쉐입을 그릴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진 쉐입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직접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New Composition. 오케이. 자, 지금 그릴 쉐입은 이 십자가 여기에 맞춰서 펜툴로 저는 하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얘를 끝머리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주게 되면요. 하트의 모양이 이렇게 닫힌 패스로 그려줄 수 있겠죠. 이때 필 칼라는 원하는 칼라를 주고 스트로크 칼라는 없음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트를 하나 그렸어요. 요걸 가지고 버스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현재 레이어를 하트에 컨텐츠를 열고 쉐입을 펼치게 되면 트랜스폼 쉐입이라고 이 쉐입을 별도로 트랜스폼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쉐입 레이어는요, 쉐입마다 트랜스폼을 줄 수 있고 그 밑에 전체 쉐입 레이어를 관리하는 트랜스폼이 또 존재합니다. 쉐입마다 줄 수 있도록 펼친 다음에 포지션을 변화를 줄게요. 포지션 스위치 눌러서 현재 위치에서 20프레임 정도 갔을 때 포지션을 위로 좀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하트가 위로 쑥 올라가졌네요. 자, 이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포지션입니다. 이 모습을 버스트 한번 줘볼까요? 아까 리피터 명령을 여기다가 적용해 준다면 예쁘게 가운데부터 쑥 커지는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속도 변화를 위해서 끝에 있는 키를 F9, Easy 값을 줬고요. 사라지도록 한번 해볼까요? 잠깐 머물러 있다가 25프레임에 패스의 사이즈를 한번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현재 스케일을 스톱워치 누르고 30프레임에는 스케일이 0%가 된다면 얘는 퓨욱 커졌다가 뿅 사라지네요. 이때 처음에 여기 값이 있으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점점점 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커지길 원하는 곳에 저는 한 15프레임에 스케일을 100%, 0프레임에 스케일을 0%. 그러면 스케일이 슉 커지면서 사라지는 이런 버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냥 해도 뭐 나쁘진 않지만 두 번째 키, 세 번째 키를 F9를 눌러서 그래프 이지 값을 만져준다면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자, 요거를요, 전체에서 회전을 한번 줘볼게요. 자, 나는 모습이 나타난 요 시간에, 자, 전체 트랜스폼에 로테이션에 스위치 누르고요. 한 바퀴를 빙글 돌릴까요? 자, 20프레임에서 25프레임 사이로 로테이션을 한 바퀴 돌렸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커졌다가 빙글 돌고 사라지네요. 요거는 그때그때 적합한 모션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두 개의 레이어에서 버스트 효과를 한번 스케일과 포지션과 오퍼시티 로테이션을 활용한 걸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뉴 컴포지션. 오케이.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방금 하트 모양을 위로 포지션 올린 것처럼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여기 십자 위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사각형을 그리면 정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컨트롤을 나중에 누르면 중심으로부터 정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자, 방금 그린 사각형이 조금 크네요. 스케일을 좀 조절해 볼까요? 렉탱글을 펼치고 렉탱글 패스를 펼쳐서 사이즈는 30 정도를 줬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렉탱글을 펼치고 포지션은 0,0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0,0에서 포지션의 스위치. 자, 15프레임 정도 갔을 때 포지션을 위로 좀 올렸습니다. 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때 리피터, 즉 아까 만들었던 버스트 리피터를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그랬더니 가운데부터 사각형이 이렇게 슉 커지네요. 이 모습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스케일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피터를 펼치고 트랜스폼을 펼쳐서 처음엔 내가 나타나길 원하는 부분 10프레임 정도의 스케일 스톱워치 누르고 0프레임의 스케일 0% 줬습니다. 그러면 슉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때 원하는 뒤에 있는 키들에다가는 F9를 눌러서 이지 값을 줬습니다. 좀 빠른가요? 자, 현재 값을 레이어를 복사해서 다른 형태로 변형 한번 줘볼게요. 현재 레이어 컨트롤 D 레이어 복사. 자, 펼쳐서요. 시간차를 살짝 다르게 해볼까요? 5프레임 정도에 시작을 해라.
자, 이렇게 옮겼습니다. 아니면 단축키 대괄호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컴포지션을 이쪽 뒤로 인지점을 전체적으로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필 컬러를 다른 컬러를 줘서 순차적으로 다른 게 나타나시도록 쫓아 올라가지도록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줬습니다. 똑같은 사각형이라 컨텐츠를 조금 변화를 줘볼까요? 렉탱글 패스를 펼치게 되면 사각 그리기에는 라운드니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라운드를 최대로 올려서 동그랗게 이런 모습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쫓아서 올라간 모습이 한 바퀴 회전하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트랜스폼을 펼쳤을 때 전체에서 회전을 주겠습니다. 로테이션의 스톱워치 누르고 30프레임 정도 한 바퀴 회전. 자, 그러면 버스트가 되고 나서 한 바퀴가 회전됐네요. 자, 버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니까 사라지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위에 거는 그냥 오퍼시티 투명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100%에서 잠깐 사이에 0%로 사라지게. 자, 그러면 한 바퀴 돌고 사라졌고요. 아래 거는 사이즈의 변화로 사라지게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사라지고 스케일이 컨텐츠에서 한번 해볼까요? 렉탱글을 펼치고 사이즈가 30의 스톱워치, 내가 사라지길 원하는 시간에 0. 그러면 각자의 중심에서 사라지겠죠. 자, 이때 동그라미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로 레이어를 내려보겠습니다. 자, 전체 버스트 한번 다시 살펴보면 슉 버스트 되고 한 바퀴 돌고 사라지고 뭐 이런 모습인데요. 시간은 조금 더 조정해보면 재미난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때 자, 빙그르 도는 이 동그라미를 모션 블러를 체크해 볼까요? 모션 블러는 모션 블러를 적용할 거야. 이너블, 그 다음에 어느 레이어에 적용할 거야. 이 두 개가 반드시 체크되어야겠죠? 자, 버스트 효과를 보자면 이렇게 이런 효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버스트는 뭐 내가 포지션의 변화, 로테이션의 변화, 스케일의 변화, 사이즈의 변화, 그리고 트림 패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모습을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